불닭볶음면. 요즘 유튜브 방송 중에서도 먹방이 인기이다. 한 인터넷 방송에서 한국인이 처음 시작한 먹방은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이 원조답게 외국인들도 먹방을 한국식 발음 그대로 먹방이라 표기해서 사용하고 있다. 먹방 유튜버들의 단골 메뉴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닭볶음면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불닭볶음면은 어느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제품이 되었다. 불닭볶음면은 우리나라 라면의 원조 삼양의 대표 브랜드이다. 국민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1963년 처음 출시한 삼양라면은 정부의 혼분식 장려운동과 맞물려 날개도 친듯 팔려나갔다. 라면이 제2의 국민 주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삼양의 위상은 날로 높아졌고, 1972년에는 재계 순위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공업용 기름에 면을 튀겼다는 우지파동을 계기로 삼양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늦게나마 우지파동의 누명은 벗었지만 이렇다 할 히트 상품을 출시하지 못했고, 1998년에는 화이 절차에 들어가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2년 불닭볶음면을 출시하면서 다시금 비상하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불닭볶음면을 탄생시킨 김정주 사장은 어느 날 우연히 명동에서 매운 찜닭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선 사람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2011년 처음 파일럿 제품으로 출시했을 때는 너무 매운맛으로 소비자에게 외면받으며 단종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 매운맛에 반한 매니아층이 생겨나면서 기사회생하게 되었다. 이후 유명 유튜브 채널 영국 남자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것에 도전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게 되었다. 이를 본전 세계 유튜버들이 경쟁적으로 불닭볶음면에 도전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던 것이다. 이렇게 불닭볶음면은 매운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 매출이 급상승하고 출시 7년 만에 매출액 1조를 돌파했다. 불닭볶음면의 성공 요인은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매운맛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만든 레시피를 실제로 신제품에 반영하여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인 결과이기도 하다.